겉모습부터 세월의 빗발에 이 낡은 우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종이로 만든 근대 최초 우산이란 말씀. 근데 멋있네요. 국사책에서 맞아요. 이게 다가 아니었으니 부엌엔 고리적 사용했던 주방 도구들로 꽉꽉. 여기가 내 자는 방. 아, 여기 자는 방이요? 여기 탐나는 거 많네요. 골동품은 큼지막한 방 하나씩을 자리 차지하고 있건만 할머니 공간은 겨우 한 방 남짓. 이 넓은 집에? 아니, 안 불편하세요? 여기 주무시는 데까지 있는데. 아니, 내가 좋아하니까 조금 불편해도 그런 거 못 느낍니다. 좋다 싶어서 뭐. 예.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골동품이 그리 좋으실까? 아, 여기 50년 동고동락한 세월 옆으로 걸어다니는 건 이제 기본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물건 떨어지는 건 예산일도 아니라는데 촬영하던 제작진도 많이 때마다 물건과 부딪히는 게 일이다 일. 어, 조심하세요. 축구인 떨어지네. 가사가리 좀 다친다. 할머니 몰라카마 일단 살부터 좀 뺍시다. 배 걸려, 얼굴 걸려, 다 걸리네. 내내 집안에만 계시던 할머니 어려운 발걸음으로 어딜 가시나 했더니 친구분에 가시나 봐요. 아니 이곳은 또 어딘고? 내가 여기야. 물건 정리해놔야 됩니다. 어머, 아파트도 모자라서 주택에도 모아둔 골동품이 있다는 말씀? 아이고야. 무려 집 두 채에 나눠 보관 중이라는 골동품? 많다. 여기는 뭐. 마당까지. 아파트가 마당. 생활민속품으로 가득했다는 요 단독주택엔? 어머, 도자기와 고가구들로 꽉꽉. 가구. 탐난다 이거. 우세로 글자를 한자 한자 박은 귀한 약장부터 거머리 무늬의 장식품까지 웬만한 박물관 못지 않은데. 사극에서나 보던 그런 이제지 가구들 말이라. 아. 그런 거 그런 거 대께서도 안 받고. 아, 그럼 대께도 안 받아요? 안 받아. 이게 나요? 그렇죠. 이런 게 어디 있나. 한 집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진귀한 고가구가 수두룩. 그 가치 또한 만만치 않을 듯. 이쁘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감정으로 얼마나 귀한 물건들인지 고미술 감정사가 나섰다. 얼마나 될지 집안을 살펴보는지. 영은 이제 조선 초기. 조선 초기요? 네. 무려 550년을 거슬러 올라간 인화문 대적. 아니, 그 교과서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가야 토기? 모르는 때는 신라 시대 선생님. 가야 시대 때부터 조선 시대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골동품. 아, 똑같네요. 요 그릇들의 나이만 합쳐도 2000살이나 먹었다. 와. 게다가 이 고가구 앞에선 떨어질 줄 모르는데. 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뭐예요? 이게요? 강화 반다지인데요. 강화도 반다지? 지역 고유의 가구로서 다른 지역의 가구보다 화려한 문양에 좌물쇠를 밑으로 달아서 선반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특징. 근데 가장 서열로 따진다면 1순위입니다. 1억 호가입니다. 이 반다지가요? 예. 1억. 꼭 소리가 절로 나게 만드는 반다지 가격. 할머니 어마어마합니다. 목가구는 상당히 그 안목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안목이 있고 상당히 그 무량이 이렇게 모을 수는 없거든요. 목가구. 50년 동안 모은 할머니의 집념과 노력이 골동품으로 인정받은 셈. 아니, 이거 어떻게 다 모으셨을까요? 처음에 할머니, 어떻게 들어온가요? 이 반다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나 주시겠어요? 근데 그래, 지금은 그 할 생각이 없어. 그래, 자꾸 돌아가면 내가 감사하군. 그래, 좀 더 감사하군. 넘볼 걸 넘버라이. 전문가에게 모아온 골동품도 인정받았겠다. 기분 좋은 할머니. 옛날에 살던 곳까지 골동품에게 내주게 된 이유는? 박물관이 내 꿈이었었는데 그게 열지 않고 여기서라도 내 꿈에 일부러 펼치려고 요래 놨어요. 친척집에 우연히 들러 발견한 골동품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 할머니.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유일한 낙이었던 골동품을 모으며 난생 처음 꿈도 생겼다는데.
박물관 같은 거를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못 왔는데 우리 아들이 먼저 갔어요. 제일 효자였었는데 그 아들만 있으면 내 그 하는 걸 참다 지 힘껏대로 해서 엄마하고 이렇게